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마리오 카트 8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마리오 카트 라보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오늘의 캐릭터는 오늘은 누구를 해보지? 헤이오! 헤이오로 한번 해볼게요. 헤이오를 선택을 해서 오늘은 빨강 헤이오! 헤이오를 선택할게요. 와! 여기 있는 키를 꼽아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젤다 컵은 와리오 광산이래요. 와! 광산 속에서 펼쳐지는 대결인데 과연 헤이오가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귀여운 곰돌이 에이스로 곰돌이 자동차를 선택했는데 바로 출발! 와 비켜 비켜, 빨간 헤이오 나간다고. 오! 우와, 오 조심 조심. 라보를 할 땐 친구들 페달을 꽉 밟으면 드리프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페달 조절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이템으로 공격. 앞쪽에 누군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현재 2등이지만 금방 따라잡겠다고. 저 앞에 있다. 운동 좀 하고. 와 박지. 와 1등 1등. 아이템도 먹고 코너를 안전하게. 와 또 페달을 지금 잘못 밟아서 살짝 뒤쳐졌는데 금방 따라잡아 볼게요. 이렇게 아이템을 누구야? 아이템 공격과 동시에 아이템을 봤다니. 이렇게 조금 더 지나가면 저건 뭐지? 우와 광물실은 열차가 하나 지나갔는데 비켜 비켜. 우와 다시 1등. 바나나 껍질, 바나나 껍질로. 우와 이게 누구야? 아이템 괜히 썼다. 앞에 아무도 없는데 엉덩이 껍질, 등 껍질을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다시 또 1등이니까 여기서 아이템도 먹고. 와 다시 왼쪽으로. 바나나 아이템 던져서 점점 또 먹고 다시 광산 속으로. 우와 박쥐가 나온다. 우와 누구야? 다시 아이템 공격. 저 앞쪽에 금방 따라잡아주겠어. 아이템 두 개를 먹고 내가 먼저 갈 거라고. 버섯으로. 우와 스피드를 올려주고. 와 이렇게 멋지게. 또 누군가가 나한테 아이템 공격을 하겠는데. 우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비켜 비켜. 아이템은 먹고 아이템 두 개를 먹었으니까 앞쪽에 금세 따라잡아 줄게요. 이렇게 우와 다시 1등. 여기는 코너. 파이어플라워도 있는데 지금 앞쪽에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 이따 사용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렇게 코너를 잘 돌다가 휴. 우와 이렇게 왼쪽으로 다시. 뭐야 금방 따라잡아줄 거야. 이렇게 아이템으로 공격하고. 우와 맞췄다. 박지를 조심히 피해서. 조심 조심. 아이템을 다시 두 개. 우와 멋지게 코너를 돌고 조금만. 바나나 껍질까. 조심 조심.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아이템 공격만 받지 않으면 되는데 거의 결승점이 다 달았으니까 이렇게 바나나 껍질로 더 이상 다른 친구들이 못 오게. 조금만. 우와 조금만.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지금 등껍질로 친구들 바나나 껍질까지 없었어요. 와 첫 번째 코스는 1등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와 헤이오 만세. 두 번째로 이어지는 젤다 컵은 무지개 로드래요. 앞쪽에 반짝반짝 콩콩이도 보이고 콩콩이가 내려오니까 바닥에 무지개 로드가 출렁거리는데요. 하지만 헤이오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두 번째 레이스 헤이오 준비 출발! 와 출발! 앞질러 먼저 가는 앞에 누구지? 이렇게 콩콩이를 조심. 조심 조심. 콩콩이 비키라고. 운동을 먼저 먹고. 자꾸 페달이. 페달을 너무 꼭 밟으면 드리프트인데 자꾸 이게 페달 조절이 안 돼서 속도를 맞추지 못하지만 금방 이렇게 아이템 먹고. 다시 왼쪽으로. 4등이라니 말도 안 돼. 이렇게 금방 따라잡아 줄 거야. 와 벌써 2등. 막상 막하 2등. 1등. 조금만 조금만. 여기 가운데로 통해서. 못 갔다. 콩콩아 비켜.
이렇게 엉덩이도 맞추고 꿍꿍이를 조심히. 우와, 첫 번째는 첫 번째 바퀴는 1등으로 잘 무사히 들어왔고요. 지금 두 바퀴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요. 파이팅 해보자고. 우와, 꿍꿍이 조심. 이렇게 동전도 먹고, 동전 못 먹었다. 여기서, 여기는 급 커브가 은근히 많아서, 우와, 커브가 많으니까 좀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이렇게, 동전도 먹고, 오, 꿍꿍이 조심. 우와, 다시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오, 한 번 더 꺾기. 여기는, 이번엔 가운데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어. 이렇게, 우와, 못 갔다. 오, 꿍꿍이, 우와. 우와, 누구야? 누가 나한테 아이템을 쏜 거야? 가운데 꿍꿍이를 조심해서 이렇게. 우와, 두 번째 바퀴도 1등. 그렇다면 마지막 바퀴 이렇게 아이템을 먼저 먹고, 앞쪽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꿍꿍이를 잘 피해서. 우와, 깜짝이야. 이렇게 운동을 먼저 먹고 점프. 우와, 한 번 더. 여기서 아이템을 또 먹고, 앞쪽에 또 쿵쿵이를 조심히. 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주변엔 지금 친구들이 없으니까 아이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어, 또 나한테 아이템을. 이런, 거의 다 왔는데 멈출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어, 저쪽은 지나갈 수가 없네요. 어, 조심 조심. 어, 그새 뭐야 뭐야. 3등 4등 말도 안 돼. 바로 앞에 결승점을 두고. 안 되겠어. 으아. 아, 아깝지만 2등을 했어요, 친구들. 두 번째 레이스는 에이오가 2등. 하지만 종합순위는 아직 1등이네요. 와, 이어지는 젤다 컵의 세 번째 레이스는 미끌미끌 트위스터래요. 우와, 멋진데, 여기는? 거대한 항구도시 같기도 하고. 많은 키노키오들이 지금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빨간 에이오. 준비. 출발! 와, 달려! 이렇게 아이템도 먼저 먹고, 이렇게 꺾어서. 라보에서는 페달을 밟아서 스피드 조절도 하고, 꾹 밟으면 드리프트를 사용해요. 이렇게 꾹, 이렇게 꾹 밟으면 드리프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아이템 사용 같은 경우는 요 핸들 가운데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면 아이템을 쓸 수가 있어요. 오, 지금 아직 1등이네. 바나나 껍질로 공격을 하고, 코인도 먹고, 아이템 또 두 개. 와, 여기서도 이렇게 타이어를 바꿔서. 와, 점프. 와, 멋지게 점프 요기를 보여줬네요. 이렇게 아직 뒤쪽에 지금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따라오지 못하게 더 속도를 내주겠다고 아이템을 또 먹고. 앞쪽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템을 들고 있어도 쓸 수가 없네요. 그래도 아이템 던져야겠다. 이렇게 동전도 먹었고, 이번엔 동전 또 먹고 쭉. 어, 이쪽으로 가서 아이템 두 개 먹어야겠다. 아, 못 갔다 못 갔다. 아깝지만 아이템은 하나만 먹고. 오, 갑자기 등껍질이 날라오다니.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한 게 분명하다고. 앞에, 어, 또 공격한다. 으아, 조심 조심. 뒤쪽에서 공격을 할 때는 방금 전 아이템이 그림이 나왔던 것처럼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점프. 와, 점프할 때 페달을 살짝 밟으면 이렇게 점프 여기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징어 먹물 그런 건 괜찮다고. 이렇게, 으아, 조심조심. 이렇게 아이템 먹고, 이렇게 이번엔 이쪽으로. 좋아,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오, 깜짝이야. 오, 순식간에 아이템 공격을 받았더니 2등이 됐는데요, 친구들. 그렇다면 금방 따라 데려주겠어. 바나나 껍질 조심하고. 우와, 폭탄도 터지고. 이번엔 이쪽으로. 이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멋지게 이번엔, 오, 이렇게 조심히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와, 멋진 요기를 보여줬네요. 요기 마지막에서 점프를 해서 멋지게 마무리를 장식해 줄게요. 이렇게 점프. 와, 글라이더를
하고 멋지게 내려오고 으악! 아이템 공격! 괜찮아, 바로 앞에 결승점이 있다고. 우와! 세 번째 레이스는 친구들 1등으로 들어왔어요. 젤다컵의 마지막 레이스는 하이랄 서킷이래요. 어? 멋진 곰이 있는데요, 지금 저 가운데? 하이랄 서킷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파이널 레이스. 빨간색 AO 맨 앞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3, 2, 1, 출발! 마지막도 멋지게 장식을 해줄 거라고. 어? 여기는 코인이 아니고 초록색 보석이네요? 이렇게, 오! 안 돼, 안 돼, 드리프트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초록색, 오! 하나도 못 먹었어. 다시, 어? 근데 앞에 누구였지? 어? 요시인가 보다. 요시를 금방 따라잡아주겠어. 이렇게 글라이더를 써서. 아이템도, 아! 요시가, 요시가 두 개를 먹어버리다니. 이렇게 아이템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다니. 이쪽에서 요시 내가 먼저 갈게. 아, 저 앞쪽은 또 누구지? 초록색이랑 똑같은 요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저 앞엔 누구지? 와, 내가 먼저 갔다. 다시 1등. 우와, 깜짝이야. 갑자기 뻥뻥플라워가 나타날 줄이야. 우와, 박쥐도 있고 여기는 뭔가 장치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 얘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아이템 먹고 여기서도 조심히. 오! 또 누군가가 아이템 공격을 하더니 금방 따라잡아 줄 거야. 이렇게 글라이더로. 라브로 할 땐 친구들 글라이더를 사용할 때 높낮이를 조절하는 게 좀 안 돼서 그게 가장 불편한 점 같아요. 그냥 조이콘으로 사용할 때는 방향키로 위아래를 조정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라브에서는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건지 조작하는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템을 먹고. 좋아, 내가 먼저 가도록. 어서스로 스피드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어. 이렇게 조금만 더 해요. 마지막 한 바퀴 거의 다 왔다고. 앞쪽에 금방 따라잡아서 반드시 1등으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점프. 어? 아이템 나왔다. 으악, 아깝다. 아이템 맞추지 못하고 번개까지 맞다니. 하지만 괜찮아. 얘랑 같이 번개를 맞았나봐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도 같이. 으악, 이렇게 글라이더로 내가 좀 더 먼저 갈 거야. 좋아, 이렇게 아이템 공격만 받지 않기를. 막상막하. 지금 앞에 있는 친구랑 같이 서로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먼저 가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여기 코너만 돌면 끝이니까. 아이템 공격 제발 조금만. 이렇게 여기 코너만 돌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견디라고. 으아, 바나나 껍질. 으아, 못 봤다. 괜찮아. 침착해야 돼, 해요. 오, 다 왔다. 우와, 마지막을. 짠! 1등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우와, 에이요.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카트파를 라브로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